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애보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보석마다 열두 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다 두 어깨바디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대실로 반보석 옷을 짜고 가는 대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옷과 흉패와 겉옷 그리고 장식품에 관한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의복 중에 하나인 에봇을 붙일 흉패를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회막에 들어갈 때 가슴에 에봇과 함께 붙이고 들어가는 이 흉패 역시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주머니를 만들고 그 안에 우림과 둠민을 넣어 보관합니다. 그리고 흉패의 겉면에 한 줄로 세 개의 보석을 네 줄로 총 12개의 보석을 붙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가슴에 새기신 것처럼 우리를 품으실 뿐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민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제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과 장신구까지 세심하고 자세히 살피며 빠짐없이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에봇 및 즉 무릎 아래 밖으로 드러난 겉옷 끝자락은 한 금방울, 한 송류 이렇게 번갈아 배치하여 풍요에 관한 상징적인 의미와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거기에 달린 금방울은 제사장이 회막을 출입할 때마다 울림으로 그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거룩함과 용서를 중지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고 있음을 여호와께 청각적으로 알리는 기능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지만 금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아론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관에 매는 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문구는 제사장이 감당하는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각인시켜줍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유지하고 누리는 조건은 오직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설명되는 제사장 옷은 성소와 지성소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대제사장의 옷과 달리 성막들의 세막 포장처럼 전체가 흰색입니다. 또 성막 문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여 있듯이 그 띠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옷과 속바지까지는 갖춰 입어야 성소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결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통해 우리 역시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정결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룩하신 이 직분 앞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